애프터 이펙트에서 DK 캐릭터 레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걷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관리를 좀 해볼게요. 현재 요 부분은 신발입니다. 자, 뉴 레이어에 이 선택을 한 걸 점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레이어 선택한 걸 위로 올려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름을 한번 만들죠. 신발. 그 다음에 요 형태는 몸입니다. 뉴 레이어로 점을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 레이어 만들 수 있죠. 몸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습이 목이에요. 제가 몸을 잠깐 눈을 끄면 여기죠. 자, 얘는 뉴 레이어. 자, 여기다가는 이름을 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점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존재했던 애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하고 레이어 위치로 옮겨줬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얼굴이 되겠습니다. 몸도 눈을 키고 얘는 머리라고 할게요. 머리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서 레이어 순서를 보자면, 자, 이렇게 작업하기 좋게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머리, 신발 레이어는 좀 아래로 내려놓을까요? 머리, 목, 아니 몸이네요. 몸, 그리고 목이 뒤로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저장을 했고요. 자, 요거를 애프터 이펙트에 와서 DK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뉴 컴포지션 1920-1080, 듀레이션은 한 300 정도로 해서 새 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제가 작업해 놨던 로보 요 파일을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일단 하나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를 이렇게 컴프를 열어보게 되면 요렇게 레이어가 구성된 걸 알 수 있죠. 자, 얘를 배경색을 흰색을 줄게요. 컨트롤 K 배경색 흰색. 그 다음에 레이어들을 다 크리에이트해서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머리 레이어는 필요 없어요. 버립니다. 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만들었고요. 몸도 삭제. 목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 삭제. 자, 신발 슈즈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를 만들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DK 툴에서 팔 다리를 한번 디자인을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암 팔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암 림에서 암을 크리에이트 생성할게요. 스타일은 저는요 아웃라인 테두리를 줄 거고 캡 끝나는 부분은 다 동그랗게 캡을 체크해서 둘 다 일단은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스타일을 이름을 간단하게 베이직이라고 해서 베이직이라고 이름 주고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동의. 그러면 이렇게 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암 만들어진 팔을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팔, 여기가 어깨. 전체 위스트를 선택했을 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적당한 길이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죠. 디렉션. 방향은 한 요쯤 요렇게. 자, 라운드니스. 경계를 동그랗게 모양을 만질 수 있죠. 자, 림을 선택했을 때 디자인을 잡아주는데요. 얘가 위드스가 전체적인 두께, 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이 친구가 조금 흰색 계열로 색상을 하고 있어서 컬러를 흰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푸른 계열 요걸 해볼게요. 스트로크, 테두리 색상은 요 컬러를 해서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깨,
어깨를 살짝 안으로 팔을 이렇게 이렇게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현재 만들어진 이 디자인을 두플리케이트해서 반대쪽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를 두플리케이트. 자, 일단은 셀렉트를 세 개를 다 잡고 이 버튼은 세트들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했더니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된 것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죠. 일단 리스트.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숄더. 어깨 쪽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대쪽의 방향으로 얘를 설정하겠습니다. 디렉션이죠. 디렉션을 반대 방향. 자, 얘네들이 팔이 조금 짧아야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길이가 기니까 랭스 길이도 팔의 길이도 조금만 줄일게요. 자, 여기가 랭스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요 정도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스트 얘를 팔을 조금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림이 얘가 몸보다 뒤로 가야겠습니다. 제일 뒤로 해서 이렇게 아니 제일 뒤로 해서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열기. 자, 이제 팔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다리를 신발하고 엮어줄 겁니다.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레그라고 이름을 주고 레그를 크리에이트. 스타일은요. 아웃라인 테두리를 줄 거고, 캡은 이 다리로 연결이 될 거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캡도 그래도 나중에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얘도 베이직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에 대한 것도 만들어졌네요. 자, 얘를요, 이번에는 아까 팔을 만들었던 디자인을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팔에 있었던, 자, 여기죠? 팔. 팔 림을 선택한 다음에 카피 스타일. 아까 디자인 만든 스타일을 카피해서 방금 선택한 다리에다가 페이스트 붙여넣기. 그래서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자, 앵클이 발목이고요. 발목. 그리고 힙이 엉덩이 쪽이 되겠죠? 힙, 엉덩이 쪽에 이렇게 이렇게 데려올려 그래요. 근데 지금 가져온 게 신발이 좀 작군요. 신발은 조금 크기를 키우죠, 뭐. 일부러 약간 이렇게 슈즈는 좀 키워줬고요. 자, 앵클 위치 다시 잡아볼게요. 발목.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기네요. 길이를 조금 줄여서. 그리고 디렉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일단 지금은 신발이 정확하게 로테이트가 잡혀야 되니까 디렉션을 0도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정면을 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전도 정확하게 신발의 위치 잡을 수 있어요. 한 요쯤으로 하고 슈즈, 신발이 신발의 아웃라인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테두리를 아웃라인을 조금 줄였어요. 이렇게. 자, 신발의 위치는 전체 이 림보다 약간 위에 있어야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위치를 잡아볼게요. 약간 뚱뚱하게 해보죠. 신발이 좀안 예쁘네요. 아쉬운 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팔의 두께를 림의 두께를 위드스를 한55 정도 줄게요.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위드스를 한 55를 주고 대신 다리는 60을 주겠습니다. 약간 통통하게 슈즈가 신발에 가서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죠. 여기가 지금 패스인데 여기 패스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게 자 신발에 패스를
이쪽 패스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해서 다리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왔더라면 조금 요 작업이 수월했을 텐데, 그러니까 신발이 예쁘게 모양이 다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만져졌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신 대로 이 친구는 발이 이렇게 신발이 큰 신발을 이렇게 신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다리에 무엇을 하냐면 다리의 위치를 조금 더 잡아볼게요. 앵클.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래야 신발이 회전을 할때 자연스러운 모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에코 너무 가버렸네요. 위치를 예쁘게 잡았고요. 레그 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자동으로 로테이트, 신발이 와서 붙어라 라고 하는 요 기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토 로테이트. 자, 오토 로테이트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 레그의 오토 로테이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신발은 중심의 위치를 여기 발목 있는 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신발의 엄마가 방금 오토 로테이트예요. 자, 그러면 레그의 앵클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얘가 이렇게 신발이 예쁘게 따라오고 있죠. 얘가 길이를 조금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디렉션 방향을 거꾸로 이쪽 방향 발목의 방향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다리와 신발을 복사해서 반대편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레그 이 림을 전체 세트를 선택 잡고 두플리케이트 복사. 자, 복사한 모든 세트를 선택해서 오토 림까지 복사가 됩니다. 옆으로 자리를 옮겨 보죠. 아, 다시 셀렉트 잡은 걸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다리입니다. 림 자체를 위치를 좀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이 몸이랑 전체 세트가 좀 이동이 돼야겠죠. 자, 신발까지 복사를 해서 형태를 만들고 나서 할게요. 신발을 하나 복사하고 복사한 애를 위로 좀 올린 다음 얘의 엄마는 두 번째 레그의 엄마예요. 잠시만요. 위치를 먼저 잡고요. 자, 얘네들만 눈을 키고 해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이두 번째 만든 이 신발 얘를 여기다가 예쁘게 데려다 놓고 자, 얘의 엄마는 오토 로테이트. 자, 그럼 이제 앵클을 한번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조금 전체적인 걸 레이어의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렉션 방향을 좀 설정해서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레이어도 35도를 제가 회전해 줬거든요. 앵클을 선택해야 됩니다. 레그 앵클을 선택해서 디렉션을 35도, 마이너스 35도 줘야겠네요. 마이너스 35도. 좋습니다. 이제 레이어의 순서를 좀 잡아보죠. 자, 지금 이 림이 얘네들이 바디보다 뒤로 내려가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자, 뒤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신발들도. 자, 여기 두 번째 오른쪽 말고 왼쪽 신발들이 더 뒤로 내려갈게. 그러면 레이어들이 예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몸에서 몸은 중심의 위치를 여기 배꼽 있는데 요쯤에다 갖다 놓고요. 목 선택해 볼게요. 목은 중심의 위치를 조금만 이렇게 내려서 자, 이제 머리 선택해 보겠습니다. 중심의 위치를 여기 머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거 링크를 한번 걸어 보려고 해요. 제가 저장을 잠깐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나중에 틀어질지 모르니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항상 새 컴프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권합니다. 자, 지금 얘가 로봇 컴프인데요. 컨트롤 D에서 하나의 컴프를 만들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 애니메이트에 가서 새로운 리깅 하는 그새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자, 십자 버튼을 누르고 저는 이제 워크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자, 그 다음 하나하나 세팅할 겁니다. 자, 여기 8. 자, 전체적으로 요 팔과 어깨와 손목을 선택하고 요쪽 방향. 자, 그리고 어깨와 손목을 선택해서 이쪽 방향. 자, 그 다음 다리 한번 해볼게요. 다리와 다리 선택해서 이쪽 방향. 그리고 얘랑 얘랑 선택해서 여기. 자, 이제 몸을 선택해야죠. 몸은 몸과 목과 머리를 선택해서 짠. 자, 세팅이 다 잡혔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세팅이 된걸 이제 부모자식이 링크가 다 걸린 거고요. 자, 저장을 또한번 하고, 자, 얘를 컨트롤 D에서 컴프를 하나 더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컴프에 와서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트 갤러리에 가서 베이직 워크 걷는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익스텐션이 진행이 돼서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모습이 되는데, 아, 신발 부분이 약간 어색하고 무릎이 어색해서 그렇군요. 자, 그 이유는 얘가 다리가 짧고 이 팔도 방향이 틀어졌죠. 이건 이제 조금씩 조절합시다. 자, 얘가 지금 보게 되면 팔 선택해 볼게요. 팔. 자, 얘가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돼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좋아요. 디렉션 40. 그러면 반대쪽 팔도 디렉션 같이 주고요. 자, 일단 팔만 먼저 봐볼게요. 팔이 좋습니다. 예쁘게 팔이 만들어졌어요. 잘 됐고요. 자, 이번엔 다리 보겠습니다. 여기 다리에 왔을 때 얘가 좀더 구부러지고 길이가 길어야겠어요. 그러면 앵클을 선택해서 랭스가 조금 더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랭스를 좀 줄여놨었거든요. 오, 350? 요 그러면 요 각도가 좀 어우러지지 않을까요? 340? 자, 그러면 요 똑같은 앵클의 값을 반대쪽 앵클에도 길이를 줄게요. 자, 그러면, 아, 그런데 이 앵클이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아까 신발 모습이 조금 안 맞았나 봐요. 자, 이제 신발이 얘가 높이가 높은데 회전이 어색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신발을 처음에, 자, 여기 슈즈, 신발에 가서 로테이션을 잡겠습니다. 본인의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발에 맞춰지도록. 자, 요 녀석을 한번 봐볼까요? 아, 이거는 로테이션마다 애니메이션을 조금 줘야 되겠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로테이션마다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과, 자, 원본에 가서, 자, 원본에 가서 신발의 값을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얘가 처음부터 디자인이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유해서 패스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패스를 얘는 그냥 오픈형으로 신발이 그냥 요런 디자인이 되도록 좀 조절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슈즈도 유유 열었을 때 패스를. 자, 여기 앵커 이 부분을 제가 수정하고 있어요.
뾰족한 부분을. 자, 펜툴에 갔을 때 여기 내가 원하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조금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앵커가 있고. 자,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왜 라운드를 갖다가 라운드를 둥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쉐입이 여러 개라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유유. 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유유해서 패스의 모양을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앵커를 만져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도 여기 앵커가 뾰족해져서 그렇군요. 자, 컨버트로 살짝 조정. 좋아요. 다시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일단은 슈즈를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걷는 모습 한번 다시 봐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들쑥들쑥. 그래서 팔 다리를 조절하고, 그리고 신발은 여기 가져와서 오토로테이트 기능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네. 이런 것들은 옵션에서 조금 더 만져줄 수 있죠. 자, 컨트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러로 왔을 때 바디 컨트롤러에서 헤드를, 목을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지, 로테이션의 값, 그리고 전체적인 핸드의 랭스, 길이와 위드스, 그리고 위치의 값, 레그, 다리 부분에 풋의 앵글 값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우리가 이 다리에 비해서 신발이 좀 크다 보니까 각도를 조금 덜 만들어지게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최대 값을, 자, 150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걸을 때 이런 모습이, 그쵸? 이렇게. 그런데 땅을 짚었을 때좀 어색한 것은 지금 보니까 얘가 다리가 이렇게 짚여졌을 때 이렇게 될때 너무 또그 다리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네요. 자, 그거는 또 레그 레이어를, 레그 림을 암, 그 다음에 레그의 림, 여기죠? 레그 림을 선택했을 때 너무 길이가 길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앵클에서 조절합니다. 앵클에서 조금 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앵클에서 또 조금 줄였습니다. 좋아요. 자, 플레이를 또 해보면 이렇게 걸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질 수가 있겠네요. 자, 좀더 디테일한 모습은 여기 컨트롤러 웍에서 만져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헤드 로테이션이 지금 5로 되어 있는 걸 나는 한 10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는 머리를 막더 많이 흔들죠. 유쾌하게 다시 5를 줄게요. 그 다음에 넥 로테이션도 지금 5로 되어 있는 걸 나는 한 20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목에 있는 목도 더막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요거는 다시 조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로테이션도 지금 5도 되어 있는 걸한 10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몸이 흔들거리는,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바디 로테이션 또 값을 조금 조절합니다. 자, 이때요. 바디가 Y축으로 다운, 잠깐씩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을 갖다가 업으로도 움직이겠다라고 제가 값을 좀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들쑥들쑥합니다. 키도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 키가 더 커졌다. 작아졌다. 요게 더 재밌네요, 아까보다. 다리 늘어나는 모습도 좋고,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 컨트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핸드 랭스, 이 이제 팔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팔이 길어지게, 뭐 이런 모습도 될수 있고요. 핸드 위드스의 앰플리튜드, 이 부분에 값을 조금 조절하게 되면 얘가 팔을 얼마나 많이 흔들 것인지, 더 많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씩씩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위로도 얼마나 더 손을 움직여 줄 것인지, 이 값이 더 올라가 진다면, 여기서는 값이 올라가지면 뻗어지는군요. 자, 이게 숄더의 위드스, 이 숄더와 숄더 사이를 말하는데요. 숄더의 위드스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어깨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조금 더 벌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겠죠? 벌어진 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한10 정도로 해서 어깨 사이를 벌여 볼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저쪽 반대쪽 팔도 씩씩하게 이렇게 나와지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컨트롤러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가요, 살짝 옵셋을 줘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힙 위드스부터 이 옵셋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움직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위치값이라고 해줄 수 있겠고요. 힙 위드스 값이 조금 올라가진다면 자, 얘가 이쪽으로 힙 부분이 이렇게 이동이 됐네요. 너무 많이 이동된 것 같고 제가 한 10만 조금 더 줘볼까요? 한 20. 그러면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힙의 위치가 이렇게. 그러면 양쪽 다리 나와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좀 어색하네요. 요거는 취소. 자, 그리고 힙이 X좌표로 이게 뭐냐면 양쪽에 벌어지는 걸 말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렇게 힙의 위치가 벌어지는 Y좌표는 위로 조금 올라가거나 아래로 좀 내려가거나 그래서 힙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조절되는 이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만 값을 좀 내리고 얘는 조금 덜 되게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습을 좀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쵸? 좋습니다. 자, 이때 스텝의 위드스, 내가 씩씩하게 걷고 싶으면 스텝의 위드스를 확 올리면 다리를 찍 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벌리는 게 되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또 원하는 스텝의 값을 찾아주고요. 아, 풋 앵글. 자, 이게 지금 풋이 얼마나 꺾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까 150도 나쁘진 않은데 한 130으로 조금 덜 꺾이게.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봤어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킹에 대한 여기 커먼 컨트롤러에 보면 워크토그를 체크하는 순간 얘는 걸어갑니다. 자, 여기 시작 위치 여기 중앙에서부터 걸어가죠. 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때 타임 옵셋을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걸어가는 걸 보니 100프레임 정도 됐을 때 저쪽 뒤에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3초 정도로 타임 옵셋을 마이너스 3초 줘볼게요. 그러면 요 뒤에서부터 여기서 걸어 들어옵니다. 지금 프리뷰가 진행되느라고 조금 늦은 거죠. 네.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머지 우리 여기 저 뒤로 배경이 좀 지나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와 줘도 좋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기다가 뭔가 배경을 만들어 줘도 좋겠습니다. 저는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좀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줘 볼게요.
물론 뭐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것도 귀염성 있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배경, 반복하는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고요. 맨 밑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배경입니다. 자, 배경을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배경은 거꾸로 가주면 될것 같아요. 자, 포지션, 위치 잡고요. 위치를, 이쁜 위치를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게 지금 배경은요, 반복되는 루핑 형태입니다. 자, 지금 요한 세트가, 요만치 한 세트가 하나, 둘, 세개 정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는데, 자, 이쯤으로 위치를, 시작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포지션 스톱워치 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크. 자, 이 친구가 사라지는 게 우리가 이제 3초 만에 나타났으니까. 아! 스피드를 좀 조절합시다. 너무 3초 요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올 스피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50 정도로 스피드를 줬고요. 앰플리튜드는 조금 더, 얘는 그냥 에너지니까 요건 한100 정도 줄게요. 자, 스피드를 조정을 했더니 제가 50을 줬더니 없어요. 저쪽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멀리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스피드를 200으로 조금 더 빠르게 주겠습니다. 스피드는 200. 그러면 벌써 여기. 자, 그러면 그 워킹 타임의 옵셋도 한 마이너스 5초 정도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 친구가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왔고 마지막 엔드. 사라지는 시간이 얼추 시간이 맞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백그라운드 루핑에서도 움직임을 줘 볼까요? 자, 거꾸로 이렇게. 자, 이 녀석을 주겠습니다. 한 세트만 한 이쯤 움직여 보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배경이 너무 많이 움직였군요. 배경에 가서는 그러면 조금 덜 움직이는 걸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그래도 많이 움직이네요. 자, 값을 보고 할게요. 2080이었고, 여기서는 천만 가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뒤에 배경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것도 뒤에 배경이 너무 빠르네요. 시작 위치 3000. 여기는 2000.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좋네요.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뒤에 배경까지 잔잔하게 깔려 있는 이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케이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하고, 그거를 가져온 거를 예쁘게 쉐입으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팔다리에 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자식 연결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워킹, 걷는 모습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